알겠네. 아, 우신다. 아, 눈물 찍어주세요, 눈물. 그만 나, 편도 결성만. 제가 너무 역겹다고 했잖아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울하신 승아빠님. 뭔 냄새냐? 이거 대체 뭔 냄새인지 모르겠는데?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뭐가 아무 냄새도 안 나요, 진짜. 거짓말이라고 했어. 저 오자마자 얘기했어요. 진짜 아무 냄새도 안 난다고. 맞아요? 네. 확실해? 네. 아니 솔직히 홍어는 대놓고 났잖아요. 네. 아니 지금 장난 아니야. 지금 나 조금씩 스멀스멀 올라오잖아요. 어,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아니야. 수채꾼왕 같은 냄새 난다고 지금. 아 이거 취두부! 아니야. 취두부! 취두부 아니야. 오늘 먹어보는 거 처음 먹는 거예요. 나도 처음 먹어요. 하수구 찌꺼기. 아니 그런 건 안 먹겠지. 그거면 그냥 나가도 돼요. 나도 나갈게 그러면. 진짜 하나도 안 나다가 난다고 하시니까 계속 맡으니까 뭔가 나온 것 같기도 하고. 뭐든 세상의 모든 식재료와 함께하는 유해 맛입니다. 많이 어두우시네요. 아 드디어 왔어요. 그 몇 주 동안 계속 이제 벼르던 거 있잖아요. 맨날 끝날 때마다 PD님이 이제 온다. 뭐 드디어 왔다. 한참 했다. 눈깔이면 진짜 안 먹어요. 네, 눈깔은 아니고. 진짜 눈깔은 안 먹어요. 계속 이제 수입해 온다고 얘기하던 거 있잖아요. 한국에 오려면은 시간이 좀 걸린다고. 세관을 통과를 못해서 직접 들고 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오고 있는 냉면 어때요? 냉면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오. 어떤 냉면이요? 이 랄랄님이 너무 최적화가 다 돼가지고 같이 또 열어보실 분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럼 저부터 보여주세요. 뭔지. 그럼 이제 살짝 열어보고 살짝 봅시다. 아 잠깐만 지금 금방 열었는데 이게 뭐야? 근데 멀쩡해 보이는데? 코가 이상한데? 하나 둘 셋. 냄새 뭐예요? 냄새 안 나? 그냥 지금 다 나긴 나. 날라일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반응이 좀 괜찮으려면 뉴 페이스가 나와야 된다. 새로운 게스트 분이 오셔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모시고 네.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이제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들어오세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다 박수 쳐주지 않아? 아니, 아니 전혀 그런 거 없어. 와, 네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저는 이런 오프닝을 네. 처음 봤어요. 무슨 뭐 네, 이해만 시작합니다. 뭐 이런 것도 아니라 그냥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근데 나오셔도 되나요, 지금? 한식을 하시나요? 저는 심지어 홍어까지도 먹고요. 좋은데? 음식을 가리는 게 일단 없어요. 가리는 게 없다? 저는 뭐 소보를도 먹어봤고요. 사람이 살면서 맛볼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그 행복들 중에 하나인데 고정으로 했었어야지, 그럼 이거를! 이거 하실래요? 사람이 주둥아리를 함부로 돌리면 안 되더라고. 아니. 귀뚜라미 먹을 수 있어요? 귀뚜라미 정도는 어렸을 때 이제 맥주기 튀겨 먹 아니 뭐야, 최적화인데! 개구리, 산 거 더 뛰어야 돼. 그건 해부학 때 배웠고 그 개구리 뒷다리 튀김을 많이 먹었죠. 뭐야? 근데 저는 처음에는 냄새가 안 났는데 이건 두 번째 계속 올라오죠? 이게 그지 같은 냄새가 무서운 거야. 나 하수구 냄새가 올라오는데 일단 굉장히 어렵게 구한 겁니다. 아니 이렇게 막 거창하게 하면은 별거 아니던데. 눈물 찍어주세요. 눈물 하나 눈물 흘러요 진짜. 제가 살짝 한번 봐도 될까요? 네.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렇게 쌉쓰레기 냄새 나는 거예요? 쌉쓰레기 같아 내가 봤을 때. 이렇게 쌉쓰레기 냄새 나는 거예요? 일단은 일본에서 온 녀석인데 쿠사야예요, 쿠사야. 이름부터 약간 냄새나는 느낌이에요. 잠깐만요. 아, 이건 뜯지 말아요. 아, 이거 뜯어야지. 왜 안 뜯어? 물에 뿌려가지고 지금 향이 별로 안 나는데 나 오리지널을 좀... 아니, 뜯지 마요. 오리지널을 좀 느끼고 봐요. 싶어. 이거 좀 탐구를 좀 그렇게 할 수가 없네, 잠깐만. 나가서 느끼고 오면 안 돼요? 네. 어머, 이 아저씨 왜 이래? 진짜. 아, 잠깐만. 저도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아니요, 저도 아무 냄새가 안 나는데? 뭐가 어떻게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이 계란 썩은 냄새가 나네. 하나 더 숨을 쌉는데도 나! 거의 알 삭힌 거를 먹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이거 푸아그라 같은 거예요? 아니 이게 생선인데 고등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갱이 뭐 이런 냄새 나는 생선들. 등 푸른 생선. 네, 그거를 쿠사야 액이라는 데에 담궈가지고 네. 계속 썩히는 거예요. 왜 나한테 그래? 아니 이건 누가 똥을 쥐었는데? 진짜 머리 아파요, 냄새. 근데 계속 맞다 보니까 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비주얼은 제대로 돼? 쥐포 같은 느낌인데? 연어 스테이크 같아요. 이게 연어로 보여? 연어 스테이크처럼. 완전 맛이 갔는데 사람이? 먹태 느낌이지나 어의 느낌이지나 어? 이런 아, 식으로 잠깐만요. 이런 아, 식으로 하시는 거는 아 떨궈가지고 못 먹겠네. 선생님 뭐 하시는 아 엎드리기 아 내 거 떨궜다. 떨궈가지고 못 먹겠네 이거. 아 뭐야 아 떨어뜨렸네. 이거 제 거를 못 먹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랄랄리 먹어보는 건 어때요? 이 사람 천재인데? 한 번만 드셔봐 주시면 안 돼요? 응, 안 돼요. 아니, 근데... 아, 근데. 아! 아니, 아, 뭐야! 아, 집에 가면 안 돼요? 진짜 별 이상한 거 다 먹어봤잖아, 이거 하면서. 근데 이 정도면 되게 양호한 거예요. 그래서 양호하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면 안 돼요? 왜? 먹었다. 15도요? 형 똥 쌌어요? 아 지금 싸는 중이다 지금 입으로. 입으로 똥을 싸. 아, 입으로 싸고 있다. 아 진짜 냄새 진짜 역대급이다. 아 이거 맞아요? 이거 약한데? 약해. 이거 방송 되겠어요 이거? 어? 맛있는데? 아니 이거 막 이거 뭐 역대급이다 이제 전부 다 뒤집어진다 이러고 준비한 거 아니에요 이거? 개존 맛인데? 이거 왜 이거 약한데 이거 왜 이래? 간도 맞아. 갑자기 왜 침을 꾹꾹꾹 삼켜요? 이게 오래 먹을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이랑 대화는 못 해요. 오후에 다른 일정이 있으시면은 집에 가야 돼요. 근데 제 손에 지금 똥이 들려 있는데. 아 먹어봐 괜찮아요. 괜찮아 맛있어. 간도 잘 됐어. 맛있는데? 쓰레기 냄새 나는데? 쓰레기 같은 얘기 하지 말고 빨리 먹어요. 진짜 맛있네? 빨리 먹으면 빨리 먹을수록 우리가 모든 게 끝나요. 이거 밥 생각이 절로 나 지금. 고등어구이 맛나요. 되게 양호하다니까? 진짜 너무 맛있는데? 진짜? 향은 그런데 맛은 나름해요. 맞아요. 괜히 걱정했네. 이 정도로 맛있는 거 냄새를. 아 너무 싫어하는 냄새 나. 랄랄이 만든 떡볶이보다 더 맛있어. 아니, 진짜. 이 새끼야. 네가 만든 떡볶이보다 100만 배 맛있어 엄마. 어? 이 먹어봤나? 뭘 만들고 돌아다니는 거야? 아 맛있는데 지금 분량 뽑으려고 열연한다 진짜 랄랄. 잘 가라. 최고야. 즐거웠다. 나 술 마시고 있어. 네 코에는 누가 똥을 발라놓은 느낌일 거야. 계속 숨 쉴 때마다. 근데 맛은 있어. 시골 체험한다고 생각해요 거기. 그냥 소통 터보는 거 같아. 어 진짜 진짜로. 소 외양간에서 내가 생선을 먹으면 오, 이런 느낌. 맞아 맞아 그런 느낌. 이런 느낌이야. 완전 시골 체험이네 이거. 그러니까. 구수하지 않아요? 정겨움이 느껴지고? 왜 뱉어? 이 정도면은 아, 내가 생각했던 그 정도의 뭐 참나.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치두부가 오히려 훨씬 나은 것 같아. 아닌데. 아닌데 이게 훨씬 나. 진짜 맛있는데. 치두부는 멸치 액젓 냄새가 나는데 이거는 진짜 똥 냄새 나요 계속. 그러면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줄게요. 오늘 또 맛있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먹었으면 끝이 아니에요? 아 끝이 아니에요. 아 입에 계속 있으니까 아니. 그 맛 나. 편도결정 맛. 어. 저 편도 소주였거든요. 그것도 약간 똥의 일종이잖아요. 썩은 데 난 진짜 쓰레기 냄새 나잖아요. 입똥. 여기에서 나온 노란색. 아! 이거를 집어먹는다고 생각하면 돼. 그 딱 그거야. 너무 정확하지 않아요? 맛 표현?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너무 역겹다고 했잖아요. 너무 역겨워요. 이게 지금 향이 못 싫어요 그냥. 요걸로 일단 그 어묵을 한번 만들어보죠. 어묵이요? 네. 어묵 만들 거나. 근데 냄새는 안 가시나 이게. 근데 아 여기서 계속 올라오나 봐요 얘. 아 이게. 형 아빠 씨 이거 다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다 먹어. 이것도 먹어요. 이거 까가지고. 너무 크다. 빨리 드세요. 잘 드시네. 저희가 이렇게 과학적인 프로그램이라서 다들 연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뭐야? 헐? 어, 저것도 먹고 싶어요? 아니요. 저것도 같이 해줘? 아니 게스트 관리 좀 해요 지금. 냄새 맡고 왔나 봐요. 게스트 케어 좀 해드려요 지금. 오 좀 힘들어 하시잖아 지금. 괜찮아. 어 오신다. 어 눈물 찍어주세요 눈물. 눈물 지금? 하나 눈물 흘려 진짜. 아니 눈물 흘리는 거 지금 다른 장면을 오해하니까 지금 돌려주시고 잠깐만 일단. 근데 입에서 계속 나. 근데 의외로 되게 멀쩡하게 생겼잖아. 근데 의외로 저 벌은 너무 큰데? 다리가 왜 저렇게 길어요? 장신인 거 아니에요? 어, 잠깐만요. 온다. 어묵 우동을 한번 만들어 먹어봅시다. 아, 어묵 우동이요? 승우 아빠는 요리를 좀 잘하세요? 어, 예, 뭐
네, 해본 좀... 적 있어요? 아, 이건 안 해봤죠, 이건. 안 해봤어요? 네, 이건 안 해보고요. 좀 해봐요. 네네, 좀 아. 자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래도 요리 프로그램인데 요리는 좀 할 줄 아는 사람이 나와요. 그죠, 그죠. 꼬라지가 보니까 좀 위험하긴 한데. 생각보다 잘 되고 있네요. 이거 할 동안 더 궁금한 거 또 물어봐도 돼요? 계속 물어보세요. 승우 아빠는 아들이 승우인 거예요? 네, 아들이 승우. 제가 승우는 아니고요. 그래요? 아들이 승우예요. 네. 아들 하나 있어요? 둘이에요. 죄송한데 지나가다가 버스정류장에서 쟤 지나가셨나요? 둘이에요, 둘. 둘이에요? 나머지 아들이 서운해하진 않아요? 첫째가 승우고 둘째가 우재인데 합쳐가지고 승우 아빠예요. 아~ 네. 나하고 둘째한테 얘기하려고. 근데 승우 아빠 잘생겼다는 말 많이 듣죠? 아, 감사합니다. 진짜 잘생겼네요. 가발 쓰시면 괜찮을 거예요. 뭐라고요? 고운 말을 보냈더니 경험담이에요, 경험담. 사과 넣으면 괜찮아져요. 경험담. 그만할까요? 그만. 어차피 이거 하나씩만 먹을 거잖아요. 아. 이거는 다 튀겨졌어요. 다 튀겨졌고 이건 굉장히 적극적으로 요리를 하네. 빨리 끝내고 싶은가 봐요. 아, 그럼요. 지금 오. 이 냄새가... 아, 오, 이게... 냄새가 영원히 안 없어질 것 같아요. 심해진다고 해도 갑자기 없던 게 생기는 건 아니잖아, 향이. 그러니까 원래 얘잖아. 원래 얘잖아. 조현 씨 왜 이렇게 치? 차분해? 저는 그냥 이걸 식재료의 눈으로 보는 거죠. 신나 보여요. 근데 이게 향이 훨씬... 처음 먹어보는 거라 사실 좀 신나. 오늘 처음 먹어보는 거 신나. 피디나 연씨나 너무 꿀맥이 있었다, 둘 다. 얼마나... 이거 봐. 이거 개맛있어 보이잖아요. 어, 여기에다가 이거를 같이 끓이면 더 맛있겠다. 이 뭐야? 어, 나. 이 왜 마시잖아. 맛있게 해야지, 지금. 아니, 괜찮다니까. 아니, 근데 튀김 한 거를 원래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거예요? 튀김 우동 같잖아요, 지금. 튀김 우동. 아니, 저는 우동을 다 하고 그냥 띄워서 바로 먹을 줄 알았거든요. 아, 이렇게 하면 더 맛있지. 쿠사야 향도 국물에 배고. 에? 쿠사야 향도. 쿠사야가 아까 이거 아니에요? 이상한 거? 이게 쿠사야잖아, 지금. 잠깐. 나 이 프로에 다시 안 나와요. 진심으로. 어차피 오늘 저희도 오늘이 마지막 녹화예요. 제대로 낚이신 것 같은데 제대로 낚이신 것 같은데 잘 즐기다 가세요. 오! 좋다. 그 향이 배웠나요? 너무 좋아졌어요. 훨씬 더 강해졌어. 훌륭해. 확실히 열을 가니까 냄새가 많이 세지네. 아, 많이 올라와. 그리고 이거 만지고 이렇게 한 거 이거 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옷 다 버려야 될 것 같아 지금. 절대로 비싸거나 좋은 옷은 입고 오지 마세요. 편하거나 버릴 수 있는 옷을 입고 오세요. 그래서 우선 촬영하는데 옷을 그런 걸 입고 와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진짜 역대급이다. 와. 아, 비주얼은 와 이거 진짜 인서트 다 잘 담고 계시죠? 이거 선술집에서 나오는 그런 비주얼이었잖아요. 이건 진짜로 보는 거랑 냄새랑 전혀 다르다. 나는 분명 되게 맛있는 걸 먹고 있는데 개똥 냄새가 나니까. 저 진짜 이건 진짜 안 먹어요. 이렇게 해놓고 이 비주얼이랑 나중에 먹으면 또 맛있는 거. 진짜로? 스스로가 싫어지죠. 네, 나는... 근데 오늘은 조금 역해요, 많이 저한테는. 그래요? 네. 나는 왜 아무렇지도 않지? 몰라, 근성 수술을 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너무 강하고 너무 역해요. 근데 승우 아빠는 진짜로 되게 신나 보인다. 처음 먹어보는 식재료 얼마나 재밌어. 난 정말 요리사로서 이래 너무 행복해. 최고. 아, 승우 아빠 요리사예요? 아, 뜨거. 아, 게임 유튜버예요, 게임 유튜버. 게임 유튜버 아니었어요? 여기서 왕 작가님이 누구예요? 헤이, 가만. 아, 진짜 나 맨날 나만 먹어, 왜. 왕 작가님이 한번 오셔서 한번 드셔보시죠. 한번 드셔보세요. 접시 큰 걸로 준비해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 게 재료가 지금 오늘 이거보다 더 심해요. 골라봐요. 마지막 게 거 먹을래요, 이거 먹을래요? 왜, 뭐야? 알잖아, 골라. 이게 훨씬 낫지. 내가 봐도 이게 훨씬 낫다. 아, 승우 아빠는 재료가 뭔지 알아요? 저는 알죠. 저는 레시피 짜야 되니까. 아, 요리사 맞다니까요. 저는 레시피 짜야 되니까. 탄수화물이라 못 드시죠? 아, 오늘 먹을 수 있대. 오늘 다 풀렸어요. 루미트해져. 지방간이 많이 없어졌어. 진짜? 그럼 다 드시면 되겠네. 그러네. 다 주자. 아니, 작가님을 일로 모셔서 우리 왕 작가님 먹는 걸 내 눈으로 일단 방송에 담아야 그냥, 되겠어. 전화를 작가님이 하셨거든, 게스트. 아. 게스트 분이시니까 우선은 맛을 보고. 좋아요. 근데 승우 아빠님 되게 잘 드시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많이 써먹는 거니까 코 막고 이렇게 먹으라고? 우와, 뭐야? 너무 맛있어. 뻥치지 마, 냄새가 지금. 아, 너무 맛있어. 조개탕? 국물만 먹어, 국물만. 국물만 먹었어요. 국물만 먹으라고. 혀에 감각이 없어. 혀로는 많이 써먹는 거니까 코 막고 이렇게 이렇게 먹으라고? 너무 맛있어. 인정? 국물만 먹어.
국물만? 다른 건 또 아닌가 보네. 각종 해산물, 그 약간 새우나 이런 애들이 오. 육수를 우려내갖고 맞아. 와 진짜 팍 하면서 내 입으로 들어왔어. 이거 너무 맛있네. 아니 그거 그런 게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아니 넣으신 게 없잖아요, 그죠? 아까 그거밖에. 국물만 먹어요. 아 배불러서 이제 못 먹겠다. 이거 와. 뭐 이거 먹으면 이거 배 어떻게 할 거야 지금? 못 먹어요. 이거 다 먹었어. 오뎅 드시죠? 오뎅. 최고의 끝까지 서겠지. 오뎅 먹어야 돼. 그래도 이제 우동이니까 면을 먼저 그렇죠. 먹어야죠. 처음에는 그냥 우동면인데 끝에 짠맛이 싹 오네. 너무 맛있다. 국물하고 면 먹을 때까지는 멀쩡해. 오뎅을 먹어요. 네, 전 잘 먹었습니다. 어묵을 먹어봐요. 뜨거워, 어묵을 먹었을 뜨거워. 때 비로소 이제 쿠사야 편이 완성이 되는 거지. 두 분 동시에 먹죠? 오대. 늦게 먹는 사람이 하나 더 먹기. 야, 아이고, 그래, 장빈이. 아, 나 다 먹었어. 아, 얘 하나 더. 아, 그런 거 안 해요, 저희. 아, 아. 야! 결석우동? 이 프로그램의 아이디어를 누가 낸 거예요? 지금 저 오른쪽에 계신 분. 정말도 잔인하다. 아, 근데 이 친구 하나만으로 이렇게 깊은 맛이 나죠? 국물이 진짜 맛있어요. 이게 우리가 홍어처럼 만약 중독되거나 고수도 그렇고 그 향에 중독되면 취두부도 나중에는 제가 그 멸치액젓 맛 난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익숙해지고 이렇게 요리를 하면은 매니아들은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표현을 익숙해서 그렇지. 그렇지 않아요? 되게 맛있어요. 아 진짜 진짜 같이 먹어. 국물이 같이. 진짜 미쳤어요. 국물 미쳤어. 아니 아니 국물이 훌륭해 훌륭해. 이게 100년을 섞였대요. 100년을. 정말로요? 100년. 에이, 그 아까 그 쿠사야 액을 좀 오래된 데는 그거를 섞이고 너무 맛있죠? 섞이고 추가하고 섞이고 이래가지고 짜! 좀 오래된 데는 그거를 섞이고 너무 맛있죠? 추가하고 섞이고 이래가지고 짜! 너무 짜요? 아 이게 쿠사야가 짜. 쿠사야가 좀 많이 짜요. 작가님도 봐요, 그거 맛있다. 먹어야 돼. 에이 작가님 에이 뭐 하는 거야. 실망 2만 정원이다. 어우 뭘 또 골라요. 큰 거 먹어. 아, 한 입 쏙 들어가. 치얼스. 마지막 유명한 마지막 치얼스. 맛있어 근데 진짜 맛있어. 왔다. 왔다. 뭐 먹어 이러니까. 3초. 아니 잡아 시청자들은 다 먹었잖아. 삼켜. 나 홍원 진짜 삼키질 못했는데 이건 삼킬 수 있어 나 이거. 와 진짜 심해. 자 씹으세요 빨리. 국물 먹어. 국물로 씻어. 안 씹었어 지금. 장난 아니죠? 국물이랑 면이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근데 요거는 이 친구는 전 힘들지만 그거 아니면 너무 맛있습니다. 진짜로 매니아층이 생기면은 상당히 찾을만한 음식인 것 같아요. 기분이 나빴지만 생각나. 나 홍원 같다니까. 약간 나쁜 오뎅 같은 느낌. 거의 이제 막바지까지 오니까 날라이님이 뭐든지 다 잘 먹어요. 맛있어요. 아니 옛날이 아니랬는데 맛있는데? 그 1편에서 구토하던 랄라는 대체 어디 간 거예요? 이건 승우 아빠가 요리를 너무 맛있게 잘해준 거 아니 요리를 맛있게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시즌2는 3인 체제로 저 대신에 나는 그 그림도 괜찮은 것 같아. 승우 아빠, 피디님, 작가님 이렇게 세 그림도 나쁘진 않는 것 같아. 너무 응원해요. 저는 이제 안 먹고 30분. 저는 정말로 멀리서 응원하겠습니다. 그 어차피 30분 뒤에 다음 촬영하니까 맛있게 드실게요. 네, 항상 궁금했는데 여기는 방송 엔딩 어떻게 해요? 여기요? 이러다 끝나. 이러다 끝나. 곁에서 응원해.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이게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아까 그 먹었을 때 진짜 방송이 이렇게 끝나요? 제가 지금 먹었을 때 어머 진짜 끝나면 지들끼리 그냥 얘기를 해? 얘만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 이런 게 없어? 안 되네? 시즌2를 작가님으로 해야 돼.